2023년 11월 3일, 빠샤 원장님 오른쪽 눈 이렇게 실핏줄이 터졌는 게 직장생활 스물 몇살때할때 직장 상사 중에 장난친다고 꼬챙이를 가지고 제 눈을 찔렸는데 흰자위가 그때 상처를 입어서 안과를 갔다가 그러고 나서 또 살면서 우리 서동이라는 안과에 한달 치료, 온천장 안과에 한달 치료, 또 부산 메리노을 병원에 한달 치료 가니까네. 뭔가 항생제 알약, 하얀 알약을 한 20알인가 30알을 먹으라고 줬는데 그대로 나가지고 다시 또 우리 누군가 소개로 서울 성심안과에 제가 검사를 하러 갔더니 그때는 팔에 흰 피를 빼가지고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하면서 그때 그건 한 25년? 30년 전에 30만 원 주고 팔에 흰 피를 빼고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해서 놔둔 게 오늘날 이제 이렇게 뇌로 해서 몸에 문제가 막혔던 게 지금 이렇게 제 밖으로 이렇게 나와놓고 있어서 저는 자연 치유를 할 수밖에 없고 제 눈을 나사줄 수 있는 안과 모든 피부과 뭐뼈 쪽으로 뇌를 갖다가 이렇게 몸 전체를 낫게 해줄 주치가 있다면 저는 만나고 싶습니다. 그렇지만 제 몸을 여기저기를 맡겨봤지만 결국은 낫지 않게 제가 몸을 찾을 수밖에 없는 세월이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. 지금 남들은 왜 얼굴을 그렇게 하느냐지만 저를 낫게 해줄 주치를 만난다면 저는 몸을 맡기겠습니다. 그렇지만 제 몸은 제가 일단은 자연으로 찾고 싶습니다. 자동차 정비, 집 청소 아닌 제 몸뼈 속을 저는 지금 찾아내고 있습니다. 건강하세요.